해왔지만 올란 허리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허리에 대해서 또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니까 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게 큰일 났어요.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요. 병원에 가면 주사 놓고 칼 찌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부작용과 재발과 고통 악화되고 이래서 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이 우리 엄청나게 많아요.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 50대 이상 특히 여성분들은 한 95% 이상이 허리, 어깨, 목 이런 게 아프다 봐야 돼요. 남자들도 많고. 근데 어떤 방법을 못 찾아주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 치유니 뭐 자연치유니 해왔기 때문에 왜 허리가 아프지? 라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냥 맡기는 걸 너무 싫어해요. 아 바보처럼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의사한테 그냥 맡기냐 이거지. 그래서 저 생각이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도 내 몸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세 가지 팩트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우리가 허리 아픈 거는 이유가 여기 통증을 힐링하잖아요. 통증을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프지 않도록 하거든요. 뭐 제가 우리 이영미 사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니까 한 60회로 해가 안 아프게 합니다. 근데 통증이 문제가 아니고 통증은 사실은 신호예요. 너 몸이 좀 잘못 관리하고 있어. 이런 거예요. 그게 통증은 우리가 고맙다 생각해요. 그게 통증은 우리한테 잘못된 걸 신호를 주기 때문에 통증은 그냥 없앨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. 왜 이런 통증이 생겼지? 이렇게. 그럼 이 해법을 찾아놔야 되죠.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척추에 있냐, 골반에 있냐, 어디에 있냐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반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에서는 골반을 잡으려고 해요. 근데 골반을 잡으면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. 골반을 잡으면은 잡히지 않아요. 아무리 카이로프랙틱이니 뭐 한방이니 해봤자 이 척추 쪽으로는 낫지가 않는 거예요. 현대 정형외과는 사실 이건 안 고쳐지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고쳐지는 거는 뭔가 하면 아 사람 균형 잡는 건 역시 발가락, 발바닥이 있구나. 골반보다는 저 밑에 있는 발바닥에서 먼저 균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을 잡아주니까 골반이 있어요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은 80% 나아버려요. 그래서 통증을 잡을 게 아니고 발바닥을 잡으니까 이거 80% 낫는 거예요. 근데 100%가 아니요. 근데 이 몸을 펴는 게 몸을 쫙 펴면요 대부분 질병을 또 없애버려요. 저도 오늘 몸 펴는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. 우리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꾸중하 이렇게 했어요. 저도 그렇게 살았죠.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은 금방저 이렇게 하니까.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똑바로 펴고 걷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몸을 펴면은 나머지 20%가 나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똑바른 자세로 해서 쭉쭉 걸어가면은 이건 거의 뭐 120%가 건강해져요. 그래서 몸이 제대로 되고 나면은 제가 8년 정도 공부했던 그런 식이요법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뭐 자신감은 아니고 아직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체험,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제가 척추, 허리하고 다리 아픈 게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전에 제가 조금 질병에 대한 고칠 수 있는 자만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작년 6월달에 척추 아파서 한 7,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탐색하면서 새로운 걸 좀 느꼈다는 게 그래 아픈 게 너무 감사했고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. 난 친구한테 친구가 정형외과 박사가 있어요.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. 야 이거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하냐.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? 그 친구가 정형외과 박사인데요. 한번 예상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정형외과 의사거든요. 친구한테 뭐 수술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. 솔직히 예,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, 그죠? 근데 저는 야 놀랐어요. 친구나 모든 어떤 정형외과 의사들은 딱 세 가지 답이에요. 여기 아픈데 여기 주사 놓자. 또 하나는 이 자르자 디스크 나온 거.
아니면 요거를 너무 악화되면 교차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들은 여기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. 아니거든요. 여기가 아프지만은 원래 원인은 저 밑에 있는데. 그래서 진짜 우리는 너무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인데, 어제도 어떤 사람 만났어요, 제가. 근데 그만 수술하고 칼 대고 해가지고 진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가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떳떳하게 의사는 문제다라고 말을 못해요. 근데 우리는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진정한 건강 아카데미를 하려고 지금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3월 28일 날 한번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. 80명 정도. 80명이 많으면 한 30명 정도라도 하고 싶은데, 근데 저를 우습게 봐요. 저 새끼 말이야. 옷도 의사 옷도 안 입었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의사 옷을 입어야지 말을 믿어줘요. 의사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인데. 그래서 저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사실 유료 강좌를 기획합니다. 무료로 하면은 오히려 더 우습게 보거든요. 그래서 유료 3만원 강의를 3월 28일 기획해가지고 우리 저기 김자연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. 그래, 아는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, 요거를 홍보해서 80명 뭐 40명 모으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떤 사명의식 때문에 그동안 8년 동안 공부했던 거, 작년도 6월달에 아파가지고 지금 나아버린 거, 이런 것들, 또 저보다 또 더 고수가 있어요. 이런 스스로 이게 확 나아버리게 하는 거. 진짜 적효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명의식,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, 혹시 아픈 분이 있으면은 큰일 나, 너 칼 대지 마, 약 먹지 마, 나을 수 있어. 저는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예. 이상 저 소개 마치고요.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?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했으면 죄송합니다.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많고,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가지고 좀 현대 의학인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100%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일부는 뭐 저희들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상 뭐 질문하실 건 없습니다. 그럼 인사 마치고요. 제가 알고 싶은